보통 에 대운이 많이 들어요. 내가 이 대운이 들어왔다. 근데 운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 걸로 바꾸세요. 그렇지 않으면 찰밥을 아니면 그 수수팥떡 있잖아요. 수수팥떡을 그냥 100개 정도를 사. 또 인사하고 나면 그래도 운이 풀리지 꺾이지는 않아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운이 들어왔다.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운이 딱 들어왔을 때 받아먹는 방법이 뭐지? 받아먹는 방법? 아 근데 대운은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. 귀인인지 아니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인가 아닐 사람인가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 해결사 우리가 있듯이 어느 무속인 분이 이런 방송을 하셨더라고요. 정말 그 정치계를 하려면 우리 무속과 친해져야 된다. 네. 그래야지 조금 더 좋다. 근데 요즘은 무속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사리사욕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욕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토속신앙 잘 믿고 따르면 그래도 우는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대운이라는 건 항상 내가 이 대운이 들어왔다. 근데 운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돈 많아서 굿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돈이 없어서 굿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늘만 원망하고 조상만 원망하고 내 자신만 원망하는 거예요. 근데 사주팔자만 원망하는 건데 양력으로 1월 1일 날 숟가락 젓가락을 새 걸로 바꾸세요. 바꾸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찰밥을 아니면 그 수수팥떡 있잖아요. 나이 먹어도 수수팥떡은 9세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. 나이 먹어서도 가능합니다. 근데 9세까지는 이제 그 수수팥떡을 하지만 나이가 있으면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수팥떡을 그냥 100개 정도를 사. 100개 정도 해갖고 그거를 조항은 부엌을 갖고 조항이라고 그랬어요. 싱크대 그 옆에 그 항상 싱크대에 뭐 평범한 그릇 올려놓는 자리도 있잖아요.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따라놓고 물 한 잔 따라놓고 쌀 하나 올려놓고 그냥 절만 해. 운이 들어왔는데 이것밖에 정성이 없다. 나중에 돈 들어오면 내가 잘 되고 나면 그래도 조상님들한테든 하늘에든 내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겠다. 그리고 진심이어야 돼.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도와주다 마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이 풀리지 꺾이지는 않아. 하늘도 귀신도 정은 있거든. 아무리 냉정해도. 절은 몇 번 해야 되나요? 12번. 12번이요? 12번. 보통 내 나이만큼 절하면 제일 좋아. 30살이면 30번 절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혹시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까 말한 양력 1월 1일에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매해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가 대운이 아니지. 그건 평생 받아먹겠다는 거 아니야. 대운이 들어왔다는 그런 징조가 있거나? 그치. 보통 7수에 대운이 많이 들어요. 7수에 많이 들고 또 6수에 또 운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꺾이는 운 이전에 8수에 8살이 되든 뭐 18, 뭐 19, 28, 뭐 38, 48 이렇게 되는 이 58, 68, 78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운 때 그렇게 되면 그때 하면 제일 좋은 전기는 받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